네, 이정훈 공학 박사입니다. 오늘은 요게 헤븐스타 스티오비 파워력 5600K, 3200K DMX 2 채널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1 채널로 5600K 했고요. 2 채널 3200K로 했습니다. 와트수는 뭐 30와트, 50와트, 70와트, 90와트가 있어요. 요거는 색온도를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색온도를 재면 요게 지금 5600K 정도 나옵니다. 5688 정도 나오고요. 조도는 뭐 11000 룩스 정도 이상 나옵니다. 이렇게 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지금 현재 색온도가 3100 정도 나옵니다. 3100 정도 나오고요. 만 녹수 정도가 나옵니다. 만 녹수. 5600K가 3200K보다는 왜 조도가 높은지 아시죠? 그래서 어떤 경우에 3200K 100W, 5600 100W인데요. 3200하고 5600 두 개를 섞은 게 조도가 더 많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DMX 2 채널이고요. 1 채널은 5600K, 2 채널은 3200 두 개를 믹스해서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와트수는 COB에 따라서 30와트, 50와트, 70와트, 90와트, 뭐 150와트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. 와트가 높을수록처럼 뭐가 돼? 히트가 많이 돼,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. 요거는 저수온 팬이 달려있고요. 이 팬이 달린 거는 여러 대를 동시에 많이 쓰면 작은 공간, 2m, 3m의 공간에서는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팬을 쓰시고요. 그냥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달거나 할 때는 이걸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 대신 저희들이 약간 노팬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단가는 좀 이거보다는 더 비싸지만 그래도 헤븐스타 저희들 30W, 37W가 있거든요. 요거는 헤븐스타 COB, LED COB 파워력 30W, 50W, 70W, 90W고요. 저희들이 30W, 50W 잘 안 팝니다. 왜냐면 보통 90W 정도 이렇게 팔아요. 70W. 왜냐면 조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, 그거를 좀 와트가 높은 거로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한 10시간씩 틀어놓고 이제 테스트해서 한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조회에다가 제가 이제 저가형으로 원할 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해드립니다. 헤븐스타 LED COB 파워력 5600K 3200K DMX2 채널 70W, 90W, 그러니까 30W, 50W, 70W, 90W인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.